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하나의 야비노의 왕과 그의 장관 시스라에게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는 동안에 가나안 문화와 혼합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2절 표현처럼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고 숨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까지 농산물이란 농산물은 다 거두어갔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게 약탈해갔던지 가사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산을 멸했다고 합니다. 가사는 지중해 연안 블레셋이 사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전 지역에서 곡식뿐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멸하며 남겨두지 않으며 궁핍함이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생은 비참하게 그지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쩐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풍요도 누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즐거움이 없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얻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디안을 통해 징계를 받게 되자 더욱 궁핍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6절과 7절을 보는 것처럼 미디안 때문입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지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비록 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는 어쩌면 회개의 기회의 때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약속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미디안의 압박에 견딜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할 때는 죄악에 빠지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형통하게, 때때로는 공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고할 때는 뒤를 돌아봐야 하지만 형통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면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 앞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는 자주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얼마나 쉽게 또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문제는 어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처럼 사사를 보내어 미디안과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왜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뒤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에 앞서서 먼저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땅을 주시며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하고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상 신을 두려워 말라고 명하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의식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거나 겁내지도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부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 고통 속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살펴봅니다. 현재 나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망하기보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도 주시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